제가 봤을 때 유산균을 제대로 섭취하시는 분은 거의 없어요. 제대로 된 섭취 방법을 모르시는 것이죠. 아무도 안 알려주니까. 병원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건강기능식품은 기능식품 전문가에게. 안녕하세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의 관점이 아닌 제조의 관점에서 알려드리는 건기남입니다. 유산균과 비피더스균, 즉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드셔도 효과가 없는 이유는 잘못된 방법으로 제품을 골랐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제품을 섭취해서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주로 유산균 제품을 잘 고르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려왔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유산균 제품을 제대로 섭취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복 섭취, 식후 섭취 이런 기본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10년 동안의 제 노하우가 담긴 유산균 섭취 방법이 되겠고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반인은 잘 모르는 유산균 섭취 방법 첫 번째, 내 몸에 맞는지 안 맞는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유산균 드시는 분들 보면요, 대부분 효과가 없어도 아, 유산균은 원래 이런가 보다 하고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다이어트 제품 같은 경우에는요, 1주, 2주 드셔보시고 이게 왜 살이 안 빠지냐 엄청 뭐라 하시는데요, 유독 유산균에는요 소비자분들이 굉장히 관대합니다. 효과가 없어도 그냥 드시는 거죠. 심지어 유산균은 원래 특별한 효과가 없는 것으로 아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너도 먹으니까 나도 먹자, 옆집 아이가 먹으니까 우리 아이도 먹이자, 이런 식인 거죠. 그런데 이게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균이, 살아있는 균이, 그것도 내 몸속 균이 아닌 외부의 균이 제품화가 돼서 장까지 살아갔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다면, 하다못해 배가 꾸릉꾸릉하거나 속이 좀 불편하거나 이런 반응조차 없다면 그거야말로 이상한 것입니다. 즉, 유산균 제품을 드셨는데 효과가 없다, 제대로 된 제품을 고르셨다는 가정하에 그 제품이 몸에 안 맞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죠. 건강기능식품 내 영양제 고르실 때는 자기한테 맞는 성분을 찾는 게 중요하다, 맞는 성분을 찾아서 꾸준히 섭취하는 게 중요하다,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유산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한테 맞는 균, 나한테 맞는 제품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당연하죠. 사람마다 장내 환경이 다르고 생활 습관이나 식습관이 다른데 어떻게 특정 유산균 제품이 모든 사람한테 다 좋겠어요. 그래서 유산균 제품 드실 때 내 몸에 맞는지 안 맞는지 알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나한테 맞는 균, 나한테 맞는 제품은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반인은 잘 모르는 유산균 섭취 방법 두 번째, 처음 10일이 중요하다. 나한테 맞는 균, 나한테 맞는 제품을 찾는 법은 결국 먹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10일간 집중적으로 섭취하는 것이죠. 자, 대부분의 유산균 제품들이 하루 한 알, 한 포, 이렇죠? 만약 구매하신 제품이 하루 보장균 수 100억 마리 제품이면 처음 10일 동안은 이틀치를 한꺼번에 드셔보시고요. 구매하신 제품이 하루 보장균 수가 20억에서 40억, 50억 이 정도다 하면 처음 10일 동안은 2, 3일치를 한꺼번에 드셔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처음에는 한 달분만 구매하셔서 섭취량을 늘려서 10일 동안 드셔보시는 건데요. 이렇게 이틀분 혹은 2, 3일분 한꺼번에 드셨는데 배가 좀 아프다, 설사가 난다, 그래서 불편하다 하시면 한꺼번에 드시지 마시고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이렇게 나눠 드시면 되고요. 나눠 드셨는데도 속이 불편하다 하시면 제품에서 정하는 하루 섭취량만 드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요, 배가 아프거나 설사가 난다, 이게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는 건데요. 섭취한 유산균이 장까지 살아갔기 때문에, 살아가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배가 아프고 설사가 나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유산균이 몸속에서 반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튼 그렇게 섭취량을 두세 배로 늘려서 열흘간 집중적으로 드시면요, 이 제품이 나한테 맞구나, 그렇지 않구나 어느 정도 알 수 있고요. 열흘간 드셔서 좋으면 그 제품을 계속 드시면 되고, 열흘간 드셨는데 별로시면 과감하게 다른 제품으로 갈아타셔야 합니다. 그럼 제품이 잘 맞는다면 어떤 체감 효과가 날까요? 우선 배변 활동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죠. 물론 변비가 굉장히 심하신 분들은 아무리 본인에게 맞는 균을 10일 동안 집중적으로 드셔도 배변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실 수는 있습니다. 배변 효과 말고 또 어떤 효과들이 있냐면요, 대표적으로 속이 편하다는 느낌, 몸이 좀 가벼워졌다는 느낌, 혹은 피부가 좀 좋아진 느낌이 들고요. 진짜 잘 맞는 경우에는요, 섭취한 지 열흘 만에 염증 같은 것이 호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위염이나 지루성 피부염이라든지 아니면 질염, 방광염 이런 것들이죠. 굳이 피부 유산균, 질 건강 유산균, 다이어트 유산균 따로 챙겨 드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일반인은 잘 모르는 유산균 섭취 방법 세 번째, 10일간 피하면 좋은 것들이 있다. 첫 번째, 두 번째를 통해 말씀드린 내 몸에 잘 맞는지 안 맞는지 알아보는 것, 그러기 위해서 10일간 집중적으로 드셔보시는 것, 이 두 가지는요, 지금부터 말씀드린 내용이
지켜졌을 때 보다 확실해집니다. 그게 뭐냐면 10일간 유산균이나 비피더스균들이 싫어하는 것, 즉 장내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피하는 것인데요. 당연하죠? 나한테 잘 맞는 균 혹은 나한테 잘 맞는 제품인지 알아보는 기간인데 유산균이나 비피더스균들이 싫어하는 행동을 하면 10일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게 어려울 수도 있고 생각보다 쉬울 수도 있는데요. 10일 동안 기름진 음식을 너무 많이 드시거나 과음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물론 기름진 음식을 아예 안 드시거나 술을 아예 안 드시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드시더라도 조금씩 드시라는 것인데요. 특히 술은 좀 덜 드시는 게 확실히 좋고요. 여기에 한 가지만 더 추가하자면 인스턴트 음식도 줄이시면 좋습니다. 기름진 음식, 술, 인스턴트 음식들이 장내 환경에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아예 드시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평소보다 줄이시면 좋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일반인은 잘 모르는 프로바이오틱스 섭취 방법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건기남이 알려드린 대로 하셔서 나에게 꼭 맞는 유산균 제품을 찾았다 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프로바이오틱스를 매일 드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이틀에 한 번씩만 드셔도 되고요. 무리한 음주나 과식을 하셨을 때는 섭취량을 늘려 드시면 좋고요. 프리바이오틱스를 같이 드시면 더 좋긴 한데 프락토 올리고당 이런 것보다는 호로파 식이섬유 혹은 치커리 식이섬유 같은 양질의 식이섬유를 더 추천드립니다. 어쨌든 매일 드실 필요는 없지만 자신만의 섭취 방법을 만드셔서 꾸준히 드셔야 하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유산균도 그 어떤 비피더스균도 제품의 형태로 우리 몸에 들어올 경우에 우리 몸속에서 번식이나 증식을 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걔네들은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잠깐 혹은 며칠 동안 자기 역할을 하고 죽거나 변을 통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마다 장내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나한테 맞는 균이 어떤 균이고 나한테 맞는 제품이 어떤 제품인지 찾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어차피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계속 드실 거면 좀 귀찮더라도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꼭 해보세요. 최소한 제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은 유목민처럼 이 제품 저 제품 떠돌지 마시고 자신에게 맞는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찾으셔서 정착하셨으면 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기남이었습니다.